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요즘 방앗간이나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건고춧가루 갈아서 나온 핵고춧가루가 쏟아져 나오죠. 색감도 불그스름한 예쁘고 이게 칼칼하면서 끝맛에 단맛이 돌기 때문에 이걸로 김치 담그거나 요리에 넣으면 진짜 꿀맛이 따로 없답니다. 저는 1년 넉넉하게 대비하려고 이렇게 10근 정도 준비했는데 좋은 고춧가루는 가격대가 은근 있다 보니 그만큼 보관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년 장기 보관법과 요리할 때 자주 쓰기 편한 단기 보관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해요. 먼저 고춧가루를 보관하기 전에 해줘야 할게 하나 있답니다. 봉투를 탈탈 털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뭉쳐진 덩어리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한여름이나 장마철 습도 높을 때는 여기서부터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손으로 살살 풀어주시고 사이사이 뭉친 게 없는지 꼭 살펴봐 주세요. 또 고춧가루를 보관할 때는 이렇게 페트병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냥 봉투째로 묶어서 많이들 보관하시던데 그건 아무래도 공기와 습도에 좀 노출되기 쉬워서 맛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페트병은 입구가 좁아 그럴 염려가 적거든요. 또 구하기도 쉽고 많은 양이 들어가서 칸차지가 덜해서 참 좋은데 단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어요. 꼭 깨끗이 씻은 다음 완전히 말려 주셔야 해요. 고춧가루에 적은 습기인데 안에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자칫 곰팡이가 필수 있거든요. 그러니 물기 없도록 바짝 말린 다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큰 페트병에는 나무젓가락 2개, 작은 페트병에는 젓가락 1개 넣어 주세요. 그럼 남아 있는 습기를 쫙 흡수해 줘. 1년을 놔둬도 고춧가루가 뽀송뽀송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거 없어요. 깔때기 꽂고 고춧가루를 꽉꽉 채워주세요. 이때 넣는 중간중간 바닥을 몇번 가볍게 톡톡 쳐주세요. 그럼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고 사이사이 숨어있던 공기도 빠져나가 진공 상태가 돼서 더 싱싱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꽉 채운 다음 뚜껑 덮어 김치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 보관해주세요. 그럼 1년은 거뜬하답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 편하게 쓸수 있는 단기 보관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밀폐용기나 작은 페트병을 준비해 주세요. 페트병은 별거 없어요. 그냥 아까와 똑같이 깔때기 꽂고 고춧가루를 톡톡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밀폐용기는 뚜껑 안쪽에 요 습기 제거제 하나 붙여주세요. 보통 도시락김 먹을 때 하나씩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남아있는 습기를 싹 잡아줘서 고춧가루가 변하는 걸 아주 방지해 준답니다. 그리고 사용할 만큼 고춧가루 담고 뚜껑 덮어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그럼 1 내지 2개월 정도 요리할 때마다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어때요? 요긴하게 잘 보셨나요? 진짜 지금 고춧가루는 맛도 좋고 색감도 좋아 요리에 넣으면 딱이거든요. 그러니 알뜰살뜰 1년 보관해서 두고두고 즐겨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